네. 네. 아, 100억의 꿈이라는 저희 이제 매일 같이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네. 일해서 돈 벌고 주식 사고 기다리고 오르면 팔고 이게 어렵냐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일하셔서 주식 사셔서 네. 기다렸다 팔면 되죠. 네. 간단한 원리를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저희 SML 나오세요. 예, SML이라고 저희가 요즘에 어우, 점점 예, 숨은 고수분들 찾고 있죠. 아, 그래서 뭐 차트 고수도 한번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뭐 PB라고 그러죠. 예, 직접 이제 영업하시는 뭐 그런 분들 한번 이제 나오셨고.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다가 네. 와 이런 괴물이 있었다니. 약간 조짐은 보여요. 점점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나온다니까. 예, 본인 어떤 그 투자 철학 이런 건 이제 잘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예, 한번 저희 3%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순 팀장님과 함께 뉴스 3 가봐야죠. 권 팀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 TV 권순우 씨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SML 그 연락 오는 부분이 제 옆자리잖아요. 네. 그 옆에 보는데 막 이건 사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나밖에 모르는 얘기인데 할까 말까 좀 아 그렇게 또 딜을 하십니까? 그런 얘기들을 또 네.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야 이게 어디선가 숨은 고수가 어느 네. 순간 툭 튀어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있어요. 아 그리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크게 얻어맞으신 분, 뭐 이런 분도 한번 모셔볼까 생각 중. 약간 쟁쟁쇼 느낌에. 아, 쟁쟁 한번 해. 그러니까 일주일 한 번 정도는 난 한 80% 말아 먹었다. 예, 이런 분도 계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세게 말아 드신 분. 정프로보다 더 심해야 됩니다. 예, 정프로 기준선은 하여튼 반토막 이상. 그리고 막 너무 저 조그만 거 200만 원 했는데 뭐 100만 원 날 이런 거 갖고는 안 됩니다. 예, 좀. 금액 규모도 있는 분이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뉴스 예, 가볼까요? 자라님이 권 팀장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SML에 저희 그 진짜 나가고 싶어하는 네. 내가 이 얘기는 정말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 준비하고 있는 저희 취재팀 기자들이 아, 있습니까?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보내주십시오. 기회를 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3월 말 정도부터는 취재팀 기자들도 SML에 좀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밤에 자다가 깨면은 스마트폰을 안 열어봐요. 이게 핸드폰이 딱 불을 한번 받으면은 잠을 좀 설치게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좀 최대한 스마트를 안 보려고 그러다가 네. 아 오늘은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크레딧 스위스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설치셨구나. 네, 그래갖고 이제 크레딧 스위스 뉴스가 바로 안 나오고 이제 지수가 먼저 나와가지고 봤는데 마감 지수 이렇게 보시면은 아우 뭐 큰일은 없었나 보다. 다우존스 좀 뒤로 올라가면서 마감을 해서 0.87 네.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살짝 플러스 났군요. 아유 정말 살짝 플러스 났습니다. 살짝 네? 강보합. 그리고 S&P는 0.7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굉장히 안 좋다가 마지막엔 좀 반등을 하면서 네. 나스닥은 이제 플러스까지 간 거고 나머지는 좀 못 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나스닥은 이제 금리 그러니까 시장 안 좋으면 금리 못 올릴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돼서 네. 빅테크 중심으로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서 있었는데 이 위기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크레딧 스위스가 있는 유럽 보면은 아유 유럽은 그렇죠. 막 지수가 막 3-4%씩 빠졌습니다. 유럽이요? 예. 아 은행주들이 거래 중단이 됐다던데. 프랑스 아, 프랑스 3.58, 영국도 3.8. 이거 다 모아놓으면 유로스탁스 50이잖아요. 네. 3.46% 하락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제 크레딧 스위스 관련한 얘기에 대해서 일단 스위스 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아까 김 프로님이 니타네타 얘기 많이 한다는데 우리 스위스 국립은행과 금융감독청이 미국의 특정은행의 문제가 스위스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미국 예. 문제다. 그래가지고 뭐 굳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도 좀 보긴 할 건데 뭐 크레딧 스위스의 자본과 유동성 요건을 충족하더라. 그래서 CS 크레딧 스위스의 증신의 가치와 부채 상품의 가치는 며칠간 SVB 사태로 인한 시장 반응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받았다.
우리 문제라기보다. 네. 하지만 모든 정보를 은행과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고 자본 및 유동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는 은행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채무부와도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S 주가 보시면은 이거 5일 차트거든요. 정말 변동성 장난 아니죠. 이게 훅 빠졌다 훅 올랐다 훅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CDS 프리미엄 같이 보시면은 우와 CDS 프리미엄이 아. 부도 위험 지표로 네네네. 보통 쓰이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크레딧 스위스의 최대 주주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유동성 지금은 없다. 근데 은행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은행이 어려워지면 최대 주주가 책임지고 증자한다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역시 CS도 사우디 국립은행이 최대 주주인데 네. 이래서 은행의 공공적인 성격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배당 받아갈 때는 최대 주주가 제일 많이 받아가는데 정작 위험한 순간에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위스 금융당국의 어떤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일단 진정은 좀 돼 있는 상황 정도라 그 미국 증시가 한 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크레딧 스위스 관련 뉴스는 이 정도로 네. 네. 제가 또 조금 언급할 거니까 할 거니까 네. 네. 자세한 해설은 우리 김프로님께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요. 이게 인공지능 분야에서 요새 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 GPT-4도 나왔죠. 네, GPT-4 관련해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GPT-4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미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요 사진을 보여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줄 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 아 그런 질문한다고요? 네. 어허허. 그러면 날아갈 것 같은데요? 와. 이게 뭐 사람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유치한 수준이지만. 이미지를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게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GPT-4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GPT-4와 함께 그건 어제 뉴스니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협업 도구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달리가 AI와 함께하는 일의 미래라는 주제로 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팜이라는 자기네 GPT-3가 한 1750억 개 정도의 파라메타를 갖고 있는데 이 구글의 팜은 한 5000억 개 이상의 파라메타를 갖고 있는 거고 이전에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일반 대중한테 공개를 한 적은 없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또 공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연일 이 내용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구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이메일 써주는 거 뭐 같이 보실까요? 지금 보여주시면 화면 넘길게요. 네. 이게 이메일 좀 써줘. 내가 좀 샤이해. 난 좀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제 지메일에서 초안을 작성해주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아, 내가 써야 될 이메일도 예. 얘가 일단 써서 이렇게 할까요? 보여주고 아 예. 괜찮네 그러면 오케이 샌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예, 근데 이게 뭐 일반적인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이게 되긴 돼요. 예. 근데 이게 구글이 자기네 그 워크스페이스 있잖아요. 예. 거기에 뭐 지메일도 있고 거기에 구글 독스도 있고 슬라이드도 있고 스프레드시트도 있고 미트 채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그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문서 같은 경우도 브레인스토밍, 교정 작성, 뭐 교정 작성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요. 여기 슬라이드에서 자동 생성된 이미지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이게 슬라이드, PPT 같은 거 만들 때 나 이런 거 가지고 PPT 만들 거야. 이제 구글 거기 다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 그냥 치면 되는 서비스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생성형 AI는 일종의 챗봇 같은 거였다면은 네네. 그 기능들을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뭐 지메일, 뭐 구글 독스, 뭐 슬라이드, 스프레드시트 여기다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들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한 게 이게 그 구글 클라우드의 버텍스 AI 플랫폼이라는 건데 네. 이게 말로 하면 좀 어렵습니다만 뭐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 제가 매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학습 모델이 있고 추론 모델이 있고 그럼 우리가 보는 거는 추론 모델이다.
학습 모델은 이제 초거대 AI 모델로 해가지고 이거를 학습을 시키는 게 오픈 AI나 구글이고, 네네.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챗GPT라든지 아니면 구글에서 뭐 이메일 써준다거나 이거는 일종 서비스 모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오픈 AI가 하고 있는 거는 이 학습 모델이고, 그럼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이거는 지금 뭐 MS라든지 구글이 하고는 있는데, 네. 이 학습 모델을 활용해서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사 제목 뽑아주는 것도 있고, 뭐 이미지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로고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네. 이거는 뭐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글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버텍스 AI 플랫폼을 열어서 우리가 이거 열어줄 테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거를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 앱을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앱을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애플에서 앱을 개발하게 했을 때 iOS, 앱스토어 이런 거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수많은 앱 개발자들이 거기 다 뛰어들어서 네, 그걸 기반으로 네. 앱을 만들고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학습 모델 쪽을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달라붙어서 그럼 나는 이런 서비스 만들어야지, 난 이런 서비스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네. 그거를 열어줬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저는 좀 더 하나 인상적이었던 여기서 얘기한 게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의 CEO가 우리의 AI 모델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게 뜨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파트너와 지속해 협력해 나갈 것.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전설처럼 얘기가 나오는 팜이라는 이 학습 모델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구글 직원이 얘가 인격이 있는 것 같아. 예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얘가 인격이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직원이 잘렸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런 얘기했다고? 네, 물론 그것 때문에 잘린 건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지금 AI 모델을 돌리고 있는데 얘한테 인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잘린 적이 있었는데 그 돌리고 있다 그랬던 그 모델이 팜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 구글 안에서만 됐었는데 밖으로 공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 AI가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팜 API를 공개하겠다. 이거를 이번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팜을 활용한 매드팜이라고 의료용 거대 언어 모델인데 매드. 예, 예. 매드가 MA 아니고요. ME. 예. 이거 했더니 구글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해 봤더니 85% 이상 정확도를 보이더라. 와. 그리고 요런 부분들이 지금 구글 내부적으로만 있었던 건데 이거를 공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구글 설명할 때 되게 구질구질하게 좀 길지 않았습니까? 설명이? 이거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구글이 좀 난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MS가 훨씬 더 잘 치고 나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MS가 잘하는 것 같아요. MS가. 네. 그래서 이제 다들 기대하고 있는 게 오늘 그 MS CEO가 이거 활용해서 어떤 거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보면은 훨씬 더 뭔가 좀 와닿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구글은 또 우리는 이게 좋고요, 저게 좋고요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MS에서 발표하는 게 훨씬 더 인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밤 사티아 나달리 CEO 발표까지 보고서 이 종합적인 상황을 내일 언더스탠딩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그 어제 그 인터배터리라고 한국 코엑스에서 이제 한국의 모든 배터리 네네네네. 기업과 소재 기업들 그 옆에는 EV 코리아라고 전기차도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 저희 취재팀이 좀 갔다 왔는데 가서 지금 최신 배터리와 전기차 동향을 지금 종합 정리를 해서 오늘 저녁에 저희 취재팀 유종훈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디서 하세요? 예, 한국일보에서. 아니까 어디서? 어디 코엑스에서. 아니 아니까 취재를 어디서 정리해 주시냐고. 아. 퇴근길 라이브. 퇴근길 라이브. 예, 예, 네, 예. 오늘 퇴근길 라이브잖아요. 네. 정프로잖아요. 정프로잖아요. 네, 우리 자동차 네. 전문 MC. 네, 자동차잖아요. 네. 네. EV9 그... 새로 나왔잖아요. 아, 정프로 뭐 모르는 게 있나? 걸그룹도 잘 알지, 자동차도 잘 알지. 네. 요즘 인공지능 전문가로 인공지능 잘 알지. 국제 경제. 조선도 잘 알지. 예, 남북 문제. 수익률 왜 이래? 네, 예? 아, 마지막에. 아유. 툭.
다리를 거시는. 네.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주식 관점에서도 짧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네, 게 네. 하나 있는데요. 요즘에 이거 제가 언더스탠딩에서 이 말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요즘에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게 다양성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네. 분위기예요. 하나의 뭔가의 답을 찾아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던 인공지능 기술과 반도체와 알고리즘들이 다 없어진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ChatGPT 관련한 거 나오면서 테마주들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그 회사 뭐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인공지능을 했다라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양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핵심 네. 핵심적인 지금 거에 맞는 데가 네. 잘하는 거지 현재 지금 MS라든 여기가 가는 그 방향이랑 맞아야 되겠네. 그렇죠. 업력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네. 예. 네. 오히려 그런 게 더 불편할 수도 있지. 지금 전기차 시장도 그렇잖아. 업력이 긴 자동차 회사일수록 보존 중이잖아. 예예. 네? 레거시. 예예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막 수년간 연구했던 자기 성과물을 버리는 것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 진짜 막 그 같이 얘기해 보면은 무슨 제조업 공돌이들 같은 그 기름밥 나는 엔지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막 있는 거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해 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 네. 그 관심 가지고 기대를 많이 가지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뭐 하는 회사인지는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볼까요? 예, 어제 그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설치한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규제를 푼다는 거죠? 수도권 그쵸. 규제. 그렇죠. 수도권 규제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150개 이상의 국내의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6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 빈틈없이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발표들을 보실 때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이런 뉴스를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은 하나는 그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산업만 따로 보셔도 돼요. 그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의 방향성, 지향성이 뭐가 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런 걸 정부가 발표할 때 이런 걸 기업한테 다 취합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 기업에서 여기서 뭔가 정부의 지원을 좀 이끌어내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라고 정부한테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대통령이 이런 거 발표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 어떻게 되지라는 거를 그냥 같이 보시죠. 산업별 육성 전략의 핵심 내용이 뭔가 네. 그럼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 압축도야 요라고 한다면은 세계 최대 클러스터라는 거는 이제 용인 지역에다가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이렇게 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깔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는 거기에 파운드리라든지 그리고 판교에 있는 팹리스와 연계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 팹리스가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고 요 밑에 줄 보면은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24조 민간 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패키징 사업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면 요쪽은 소부장 쪽에서의 기회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게 될 거고 왜냐면 메모리는 워낙 잘하니까요. 그리고 첨단 패키징 같은 거 이렇게 소부장 쪽 투자하시는 분은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함께 포함이 되는지를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분야가 뭐냐면 OLED 같은 게 아니라 투명 AR 차량용 요 분야 쪽으로 좀 잘하고 있는 기업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세계 1위 도약이라는 거는 규모 면에서도 1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기술적인 측면은 우리나라가 1등이니까 여기 지금 점유율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1등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2030년에 규모 면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공급망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보게 좀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다른 부분들보다 제조 역량 세계 1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CMO 분야, 네, 뭐 네, CRO라든지 네. 그런 게 아니라 CMO 분야의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미래차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로봇을 보면 약간은 두루뭉술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성을 잡고 있지는 그러네. 못하는. 다 1등, 1등, 뭐 3강 하다가 첨단 로봇 글로벌 제조국 진입이다. 그러니까. 약간 어감이 다르다. 예, 예. 그래서. 야, 근데 저렇게만 된다면 뭐. 어? 더 바랄 게 없네. 저렇게만 된다면. 바이오 생산 1위. 오. 2차전지. 2차전지 1위. 1등, 디스플레이 1등, 반도체. 저희 실제로 1등이잖아요. 에. 근데 이게 또 저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반도체법이라든지 뭐 IRA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자국 제조업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면 산단 중심으로 이제 첨단 산단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인에 반도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전북에는 수소, 뭐 경남에는 방위 원자력. 경남 여기가 두산 인프라코 있고 이런 데 있는 쪽이잖아요. 여기가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네. 그리고 대구 뭐 경북 지역에 뭐 바이오 생명 SMR 그리고 뭐 고흥은 우리 발사체 그죠? 만드는데 아. 거기 있었고 나로 쏘고 막 그랬던 데죠. 네, 네, 네. 광주의 미래차 같은 경우는 여기가 기아자동차 공장 네, 있는 네, 네.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시장이랄까 이거를 내가 전체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투자하는 분야가 어떻게 지향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요 산단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은 그 정부가 이 산단 조성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국에서 뭐 지원해주고 반도체법으로 뭐 지원하고 IRA에서 뭐 지원하는지는 되게 열심히 보는데 오히려 국내에서 뭐 지원하는지는 잘 안 보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런 산단 같은 거 지원을 하게 되면은 되게 이제 또 그 산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거기에 되게 다양한 뭐 토지 가격이라든지 네네네.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혜택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발표를 통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산업의 미래를 어떤 쪽으로 지향하고 있는지 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은 나노반도체. 네, 고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역도 활성화시키면서 또 사실 수도권에 대한 집중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사실 네. 일각에서 또 집적의 효과 같은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라는 게 뭐 그런 두 개를 다 네. 추진하는 거죠.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저 권대장님이 아, 제조업공들이 이번 이제 스스로 아,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께서 아, 난 제조업공들인가 이런 이제 자괴감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 자괴감이 아니라 네. 정말 그 제조업을 하려 그러면은 진짜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양산 수율 내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제조업 엔지니어들은 트라이안 에러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네. 그 후발주자가 이론적으로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도 정말 우리가 뭐 그냥 알고리즘 이렇게 짜면 될 것 같았는데 정말 제조업 엔지니어처럼 막 이렇게 트라이안 에러 계속 네. 하다가 결과물이 나오더라. 공돌 표현 그럼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거예요. 아, 네. 공돌이 표현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레디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 스퀘어. 국내외 주식 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 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 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